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곳곳이 하얗게 뒤덮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됐었는데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면접을 앞둔 수험생들도 안전사고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천에서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9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1명이 교회 모임 사실을 숨기면서 고발 조치됐습니다. 청주와 충주, 증평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에서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제천의 한 교회 신도 A씨가 지난 4일에서 5일 다른 지역 교회에 다녀온 뒤 8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검체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씨는 예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코로나가 교회 내부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 A씨의 가족 5명도 모두 확진됐습니다. A씨의 가족 B씨는 제천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인되면서 보건소 일부에 대해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천시는 해당 교회를 즉시 폐쇄하고 관내 모든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A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타 지역 교회를 다녀온 확진자의 동선 진술에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선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501번 확진자의 연계 접촉 확진자가 나왔고 충주에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증평에서도 50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 7일부터 몸살 기운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인사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는데요. 특히 간선제 투표를 통해서 의원들 가운데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특례 규정도 담겼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은 모두 50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전문위원 6명, 팀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청주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시적인 집행부 파견 직원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를 전문위원들이 이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뭘 좀 문제가 생겨도 감춘다는 얘기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게 되고 직원들은 파견이 아닌 의회에서 영구 근무하게 됩니다. 또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한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 의회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서 간선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주민투표를 거쳐 특례 적용이 결정될 경우 의원들 중 한 명이 단체장을 맡는 일종의 의원 내각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마다 자기네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회를 진짜 중요하게 여겨서 시민들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후원회를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도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존재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충북에서 전국 스쿼시 대회를 휩쓸고 있는 고등학생 남매가 있습니다. 이민우, 이소진 선수인데요. 최근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국가대표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습 경기여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하는 두 선수.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이민우 선수와 1학년 이소진 선수입니다. 남매 관계인 이 둘의 실력은 동급 최강입니다.
이민우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 열린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대학생과 실업팀 형들과 맞붙어 7전 전승을 거둬 충북 최초로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동생 이소진 선수도 같은 대회에서 언니들을 상대로 4차례 이기면서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걸출한 실력을 자랑하는 이 둘이 획득한 금메달만 수십여 개.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빠를 따라 처음 스쿼시 경기장에 발을 들인 동생은 오빠의 자상한 지도에 힘입어 실력이 급성장했습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하나씩 다 알려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해주는데 운동할 때만 진짜 코트에 둘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진짜 제가 조금만 못해도 화내요. 도내 실업팀과 대학팀이 없어 곧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오빠는 앞으로 동생과 함께 훈련을 하진 못하지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 뭐 잘 되는 부분,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걸 말해주면서 서로 피드백해주고 이제 잘 안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서로 쭉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국내를 넘어 세계대회까지 석권하고 싶다는 충북 스쿼시 남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노래연습장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청주 지역 672개 노래연습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중단 여부입니다.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충청북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 농장 101곳에 알 운반 수집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소독 범위를 농가 주위나 소류지, 소하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내 가금농가 553곳에는 농가 한 곳당 한 명의 공무원 전담관을 지정하고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4일까지 2021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청주 3곳, 제천과 보은, 영동에서 각 한 곳이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와 유구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 곳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입니다.